국내 패션 시장이 해외 고가 브랜드들의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. 신명품으로 불리는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이 소비자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면서 업계도 새 해외 브랜드 발굴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. 이지영 기자입니다. 패션업계 신명품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. 신명품은 에르메스, 루이비통, 샤넬 등 정통 명품 브랜드가 아닌 해외 고가 브랜드를 의미합니다. 모바일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는 지난달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 거래액이 지난해 5월 론칭 시점 대비 450% 성장했고 신규 고객은 약 4.8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물산은 경기 침체 상황에도 해외에서 들여온 신명품 효과로 실적에 날개를 달았습니다.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1% 늘었고 영업이익은 36% 급증했습니다. 특히 전체 매출 중 해외 브랜드 비중이 30%에 달했고 대표적 신명품으로 꼽히는 아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% 뛰었습니다. 명품보다는 아래 가격대면서도 실생활에서 코디하기 좋은 의류로 구성되어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신명품 브랜드가 대박을 이어가자 패션업계는 해외 브랜드 모셔오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. 이미 해외 브랜드로 재미를 본 삼성물산의 경우 신명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새로운 간판 발굴에 나섰습니다. 또 한섬은 올 초 스웨덴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선보였고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 패션 브랜드 수를 20여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. LF도 지난 3월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오며 수입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.